잠깐만. 어, 한대 방송국? 외부인 출입금지. Run.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 사랑한대 18기 이주연, 박진성입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사자상 앞에 왜 모여있죠? 어, 아마 캠퍼스 투어 영상 찍으려고 모인 거 아니었어요? 아, 대단히 잘못 알고 온 것 같아요. 어, 그럼 뭐죠? 오늘은 바로 이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저희가 탐구하러 갑니다. 한대방송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 한대방송국은 한양대학교 교내 3대 언론 기관으로서 매일 점심마다 나오는 라디오 방송, 그리고 뉴스나 영상 등의 영상 방송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 공청회, 개표 방송 등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실제 방송국처럼 한대방송국 안에도 아나운서, PD, 기자 등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나요? 네, 저희 방송국은 총 4가지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헙새 기자라고 할 수 있는 보도부, 헙새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부, 그리고 헙새 PD라고 할 수 있는 제작부, 마지막으로 아나운싱을 하는 아나운서부로 나누어져 있고, 이 4가지 부서가 협력을 통해서 방송국을 이루게 됩니다. 제일 말 안 듣는 부서는? 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한대방송국 부서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헙스의 라디오 부스인데요. 저희 학기 중에 매주 평일마다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도라디오랑 재장라디오로 나뉘는데, 오늘은 보도라디오를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라디오를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노래 나오는 게 보도라디오 맞나요? 노래가 비중이 큰 건 재장라디오고, 아, 보도라디오는 짧게 짧게 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럼 뭐부터 해보면 될까요? 저희 우선 정규방송 이제 오프닝이 있는데요. 네. 오프닝 이제 콜사인 4개라고 해서 이게 약간 시그니처 사인인데요. 네. HUBS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방송국입니다. 한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을 국시로 하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수요음악회. 우와,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라디오가 끝난 지 좀 돼가지고. 저 목이 궁금한 게, 네, 이거를 쓰면 저 밖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 네. 앉아서 쓰시면 밖에 네. 소리가 다 들리고, 그래서 큐사인을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쓰면은 네. 이제 주연님만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목소리를 기술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맞춰주는 걸 EQ라고 하거든요. 지금 엄청 복잡한데 혹시 네. 이게 뭔가요? 일단 이거는 그냥 틀게 되면은 아나운서의 목소리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EQ라고 이퀄라이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게 약간 감으로 하는 건데, 조정을 하면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아 깔끔하게 나온다 싶으면 이제 그렇게 약간 자기 자랑 하시는 거. 아, 그건 아닌데. EQ 맞출게요. 여기는 지성의 소리. EQ가 뭐죠? EQ가 이퀄라이저 이제. 여기는 지성의 소리. 먹먹하나요 지금? 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한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성의 소리 끼어있는 영상 약간 그 DJ처럼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약간 표정도 중요합니다. 어 약간 12시 50분까지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오빠가 한 거랑 완전 다른데? 네? 편하신 대로 높낮이 조정하셔도 아, 되고 네. 각도를 트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아 웃겨 한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의 국시로 하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학우들의 소통의 창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희 한대방송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 10분 방송 5초자 콜사인에게 스탠바이 큐 GUBS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방송국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네. 아나운싱 미드 스탠바이. 큐 하실 거예요. 큐! 한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의 국시로 하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학우들의 소통의 창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희 한대방송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내리고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정규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6일 목요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리고 스니가 콜사인 하나 스탠바이 하고 스니가 오시는 거 천천히 내리는 거요. 큐 하면 이거 올리시면 돼요. 큐! UBS 하고 손을 여기다 네. 네, 타이틀 미드 스탠바이 하나 큐 하시죠 큐! 큐! 빨리 해야 돼요 하고 다시 쫙 올리고 네 오프닝 미드 스탠바이 내리고 올리고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네네 큐! 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뜨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한번 끊을까요? 네, 끊을게요. 끊을까요?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아, 옆에서 계속 방해하세요. 잘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할 기자 잣은 크라임이라고 저희 교내 사건을 10분 정도의 기사로 만드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내용을 네 줄에서 다섯 줄로 압축해서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 그럼 저는 오늘 기자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섭세 기자가 되시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학교도 GPA 환전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학생회와 산하 좋은 수업 TFT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HBS 김민지입니다. 네. 방금 이렇게 잘 보여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 드시고 예, 네.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교도 GPA 환산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학생회와 그 프롬프터가 안 내려가는데 어머 많은 단체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안 좋아하지 말고 더 나아가 프롬프터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데 제가 또 카메라는 제가 미디어 팀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카메라를 좀 다를 줄 알아요. 자, 해볼게요. 그 스탠바이 큐. 학교도 GPA 환산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학생회와 산하 좋은 수업 TF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 학우들 또한 구성원 모두의 다 같은 좋은 수업 환경을 위해 블라블라블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HUBS 박 기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대방송국 체험을 모두 마무리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랑 주현 대사님 다 잘했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한대방송국 체험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하나 생각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한대 방송국을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항상 그때마다 외치시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한대 방송국은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 방송국입니다. 하면은 HUBS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랑한대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한대 모아 사랑한대인데요. 저희 같이 그러면 한대 방송국 거와 사랑한대를 같이 외쳐볼까요?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 방송국입니다. HUBS 사랑을 한대 모아 사랑한대.